네, 그 먹먹화되는 거를 거의 없앴습니다. 네, 버즈비 TV의 고품격 아기 버라이티 기어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진작에 좀 이렇게 하지. 먹먹하다는 걸 없앴다. 예. 네, 조금 더 이번에 되게 그 레스폴이 전체적으로 좀 깔끔해졌다. 예. 그리고 좀 시원시원하고 좀 날씬해졌다. 예. 이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죠. 기가 막히게 잡았어요. 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저희가 그때 이제 그 오리지널 레스폴 컬렉션을 예. 쭉 찍었잖아요. 그러면서 오리지널 레스폴 컬렉션이 이제 리뷰가 곧 올라오겠거니 이러고 있었는데 지금 리뷰가 올라오기도 전부터 이미 벌써 소문을 들은 많은 유저분들이 지금 레스폴 뭐 문의하고 예. 실제로 구매도 뭐 벌써 시작되고 상당히 2020년에 큰 그 입소문을 통한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라는 예상이 됩니다. 지금까지 계속해서 에피폰은 뭐 가성비 좋은 기타로 뭐 여러 유저분들에게 큰 만족감을 줬었던 브랜드였는데 이번에 또 에피폰 2020년도에 우리 바지 사장님이 19년도에 깁슨 확 잡아가지고 딱 뭔가 정리정돈을 했잖아요. 네. 2020년도에는 이제 에피폰을 한번 재정비를 하면서 그 연 이어서 19년 20년 이렇게 이어가지고 맞아요. 뭔가 브랜드를 전체적으로 재정비하는 그런 지금 시기를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2월 초에 촬영을 했었던 게 2020 에피폰의 오리지널 레스폴 컬렉션을 쭉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프로보컬을 장착했던 레스폴 커스텀 모델이 9.0, 8.5를 받으면서 에피폰도 다이어트 챌린지에 성공, 요유를 네. 조심하세요 뭐 이런 평가가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레스폴 스탠다드 50 오리지널 이것도 역시 레스폴 컬렉션이었죠. 이게 다이어트뿐 아니라 근육 운동에도 성공. 네. 그리고 저는 이제 그 50을 그 손오공의 오공으로 네, 그 해서 초사이어인 오공 이렇게 해서 99 그다음에 60이 불타는 버드나무 내적 삼바 이렇게 해서 내적 삼바 9.0 8.5 이렇게 드렸었고요. 그다음에 레스폴 주니어가 선생님 선물용 기타 저는 그 도기어 픽업 때문에 개귀의 캔디 8.5 8.0 이렇게 나왔었네요. 그다음에 레스폴 스페셜이 스페셜한 분에게 선물하세요. 산채 비빔밥에서 네. 9.0, 8.5 이런 식으로 상당히 준수한 점수를 받았습니다. 저희가 그 첫 시간에 했었던 그 오리지널 컬렉션, 오리지널 레스폴 컬렉션의 레스폴 커스텀을 저희 여기다 카드로 연결해 드릴 테니까 예. 여기 가셔가지고 그 처음에 에피폰의 역사와 기존, 이번에 네. 새로 그 2020년도에 어떻게 변했는지 전반적인 설명이 좀 들어가 있으니까 이거 네. 먼저 확인하고 오시면은 오늘 리뷰 더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리뷰도 먼저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자, 펄엠 모델이면 펄엠 블루인데 요 펄엠이 이제 미국 뉴욕주 웨스트체스터 카운티에 있는 마을, 미국 매사추세츠주 햄프셔 카운티에 있는 마을, 노스캐롤라이나주 캐스웰 카운티에 있는 마을, 힐리버러스 카운티에 있는 마을, 조지아주 미첼 카운티에 있는 도시. 굉장히 지명으로 인기가 아주 좋은 네, 그런 말이네요. 페렘이 제갈과 고삐를 잇는 연결 부분을 또 페렘이라고 한답니다. 네, 그래서 영국의 정치가이자 수상인 헨리 펠럼. 네, 그렇군요. 아, 굉장히 여기저기 엄청나게 많이 쓰인 되게 종합 고유명사 느낌이네요. 지명, 사람 이름, 뭐 여러 단어.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레스폴 오늘은 펄앤블루 같이 리뷰를 해볼 건데요. 이게 저번에 저희가 이 그 시리즈가 이제 재편된 거를 큼직큼직하게 말씀을 예. 드렸었는데 이거 한번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일리키타 라인에 이제 오리지널 레스폴에 있는 것들을 저희가 다 했어요. 네. 다. 오리지널 레스폴 라인을 이렇게 들어가서 보게 되면은 레스폴 주니어, 레스폴 커스텀, 레스폴 스탠다드 50, 스탠다드 60, 스페셜 이렇게까지 네. 있었는데 저희가 이걸 다 했죠. 그럼 이번에는 오리지널 레스폴 모델 아닌 요 밑으로 내려오면 모던 레스폴. 네, 요 라인이 있습니다. 여기 들어오면은 레스폴 모던 피겨드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레스폴 클래식, 그리고 레스폴 클래식 1, 레스폴 모던, 그리고 레스폴 스튜디오, 레스폴 뮤즈가 있는데 네. 저희가 레스폴 뮤즈는 저번에 했습니다. 굉장히 예쁜 색상이었죠. 레스폴 뮤즈는 어떻게 점수 어떻게 받았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레스폴 뮤즈가 여러분의 뮤즈는 여기에 있습니다. 저는 무사히, 이게 뮤즈의 그거였죠. 네. 그 복수형 네. 무사히 그래서 8.5, 9.0이라는 다? 아주 좋은 점수를 받았네요. 다 점수가 거기서 거기네요. 그렇습니다. 다 8.5, 9.0 거의 이 정도 느낌이고요. 지금 요렇게 모던 레스폴 컬렉션 중에서는 레스폴 모던 피겨드가 아직 수입이 안 돼서 네. 얘는 저희가 수입되는 대로 바로 리뷰를 전해 드릴 거고요. 나머지 모델들은 이제 뮤즈 빼고 오늘 나머지를 다 하는 거예요. 네, 예. 그럼 이제
그 모던 피겨드 빼고 요 라인도 싹 정리. 근데 오늘 사실 뭐 모던 피겨드 말고 지금 그냥 모던 보시면 레스폴 모던 요 페렌블루 모델을 보시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어떤 정도의 느낌인지 네. 이 시리즈 라인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좀 감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럼 바로 스펙 살펴볼게요. 가격은 요게 커스텀 모델이 할인가격이 좀 832,000원이었고 예, 그다음 그리고 또 73만 2천. 73만 요 그거 사이에요. 레스폴 모더는 권속가 99만원에 할인가 792,000원. 아 약간 80만원대군요. 네 그렇습니다. 80만원이네요 거의. 메이드 인 차이나 전장 101cm 무게 3.35kg 감싸게요. 네 두 개는 4752 두께 비슷한데 여기 컨투어가 돼 있어요? 좋죠. 그렇습니다. 네. 아치 백은 아니고요. 아치, 아치 탑만 탑? 되어 네. 있습니다. 12프렛 뒷둘레는 78mm로 굉장히 컴팩트해요. 왜냐하면 83 막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78 정도는 뭐 거의 뭐 한 손에 쏙 들어온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네 플레인 메이플 탑이 올라가 있고요. 이게 페렌블루 딱 칠했는데 색깔 아름답지 않습니까? 저는 이 색상 아주 좋습니다. 아주 마호가니 바디에 글로스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네. 마호가니 아슈메트릭 슬림 테이퍼 네. 컨투어 힐이에요. 네. 요게 그래서 상당히 뭐 연주감이 조금 그 장상됐죠. 네, 뒷둘레가 사실 뭐 두꺼운데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상당히 그 내기 아슈메트릭 슬림 테이퍼 내기 연주감을 괜찮아. 잘 적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비대칭 내기죠. 네. 헤드머신은 글로벌 락킹 로토매틱 18딜 기어비에 튤립 버튼 튜너가 네.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너트는 크라프텍 43mm 너트고요. 지판에 에보니 지판공열 반지름 305mm 스케일은 22 미디엄 점버 프렛 프레스는 629mm입니다. 4개는 프로버커 2 브릿젠 프로버커 3 장착되어 있고요. 컨트롤 부에는 투볼륨 그리고 투톤인데 이렇게 코일 스플릿이 돼요. 네. 코일 스플릿에 트래블 블리드 네. 그리고 페이지 스위칭 네, 여기 있어. 3A 픽업 셀렉터까지 3개가 이게, 깔딱깔딱거리네요. 네, 요건 냅둬. 네. 그 저희가 이제 그 오리지널 라인 할 때 오리지널 레스폴 컬렉션 시리즈를 할 때 그때는 이제 고른 게 없었죠. 네. 버튼이 뽑히는 게 없었는데 드디어 그 에피폰의 자랑이죠. 예. 네. 버튼 뽑아가지고 예. 다양하게 이렇게 사운드 들을 수 있는 예. 그런 것들이 이제 이 모던에 적용이 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락톤 ABR 브릿지 스토퍼 테일피스 장착이 된 모델이에요. 자 그럼 바로 사운드를 한번 비교를 한다는 느낌으로 들어보겠습니다. 팬더 트윈앰블인데요 지금 볼륨 다 놓고 원래 레스폴 사운드 원래 에피폰 레스폴 사운드를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원래고 지금이 이거예요. 원래가 한 이거 톤 한 7 정도가 그러게요. 이게 레스 네. 이게 레스폴. 근데 하이가 조금 더 살아난 느낌이죠. 네. 지금 저희가 보면은 뭐 프레젠스라든가 뭐 이런 것들도 딱히 뭐 더 주지 않았어요. 네. 전부 다 중립입니다. 트래블 중립, 프레젠스 중립. 에피폰은 아주 요 즐거움이 크죠. 자 여기도 두 개 다 빼서 위상 변화도 시켜볼까요? 네. 아예 뒤로 들어가네. 굿! 마샬로 바꿔서 옛날 레스폴 소리 지금 레스폴 소리 코일 스플릿 후후 좋다. 아, 딴 기타 아닙니까? 두 대 쓰는 기분이죠? 네. 이거 무슨 그 슈퍼 스트랩 소리가 나?
페이즈. 이거 완전 다른 기타. 굿. 어이 좋네. 자, 팬더의 레드 록. 야. 코일 스플릿 해볼게요. 할 때 좋겠네요. 이게 뭐랄까, 저는 확실히 활용도 면에서는 뛰어나네요. 스플릿이 진짜 네, 뛰어나죠. 뛰어나. 네. 네. 진짜 뛰어. 마샬 게인으로 한번 바로. 마샬 게인. 굿, 굿, 굿. 이게 확실히 그 오리지널 컬렉션도 뭐 참 좋습니다만, 좋습니다만 저는 아무래도 이 에피폰을 치는 재미 중에 하나는 이런 다양한 코일 스플릿을 통한 사운드 메이킹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늘 하고 있었기 때문에 네. 개인적인 취향으로는 저는 모던 쪽으로 오니까 좀 더 네, 신나네요. 예. 뭔가 좀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진 그 느낌 때문에 아주 좋습니다. 자, 그럼 반주 붙여서 한번 다채로워서 모니터 해보도록 너무 할게요. 예. 아. 팬더부터 강력 넘치는 사운드로 한번 모니터를 진행을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레스폴 모던 사운드를 쭉 들어봤고요.
자, 이번에 저희가 준비되어 있는 순서대로 모던 다음에 클래식입니다. 클래식은 클래식. 600,000원. 그 다음 시간에 싸네요. 클래식 원 모델은 552,000원. 그 다음 시간에 스튜디오도 552,000원. 이렇게까지 오늘은 조금 가격대가 그 예전에 저희가 했었던 요 그 오리지널 컬렉션을 봤을 때 이게 832,000원, 736,000원 다음에 어디로 떨어지냐면 464,000원으로 툭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 중간에 비어있는 영역 50만원대 거기를 이번에 모던에서 한번 쭉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그런 어떤 되게 전통의 강호 같은 사운드도 좋았지만 이번 시간처럼 굉장히 시대에 부응하는 뭔가 다채로운 사운드도 역시 에피폰의 매력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 2020년도에는 그러니까 예전에 이런 기능이 없었다, 이게 올해 확 좋아졌다라는 느낌이라기보다는 그냥 이제 예전보다는 조금 직관적으로 여러분들이 용도에 따라서 고르실 수 있게 라인업이 정비가 잘 됐다는 느낌이 좀 더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라인을 먼저 보고 선택을 하시면은 네, 굉장히 편하게 여러분들의 취향을 바로바로 반영할 수 있는 그런 2020년의 에피폰이 되지 않을까 예. 생각을 해봅니다. 바로 한 주평 드리시죠. 이게 그 옛날 레스폴 그러니까 먹먹한 걸 좋아하시는 분은 톤을 약간 깎으면 되고요. 네. 제가 세 가지 기타를 치는 것 같아서 펠햄, 레드, 화이트, 블루 이렇게 들었습니다. 네, 삼색 펠햄이군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진짜로 이렇게 정비를 해놓으니까 그 모던한 느낌이 더 확 와닿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모던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모던한 모던. 네. 좋네. 자, 몇 대 몇? 99! 레드, 화이트, 블루. 자, 오늘 이렇게 첫 시간부터 바로 99. 왜냐면은 이 아무래도 전반적으로 이쪽이 점수는 좀 더 나올 거라는 생각이 드는 게 요 모던 라인이 확실히 그 범용성의 측면에서 활용도를 우리가 생각을 하다 보면은 좀 아무래도 점수가 높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경향이 좀 있죠. 자, 다음 시간에는 이제 가격까지 떨어지기 때문에 608,000원. 이 클래식 모델에서는 어느 정도 사운드를 뽑아 줄지 또 기대가 많이 됩니다. 자, 빈칸의 가격대 50만 원과 60만 원 딱 요 정도 선에서 계속해서 모던 시리즈의 모던 클래식 그러니까 조금 이제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네, 모던 컬렉션의 매력을 속속들이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다음 시간에도 계속 갖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 타임스. 우와.